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독특성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 일반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나의 자격과 가능성과 상관없이, 또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형편과 가능성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구원으로 주신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식을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뭘 해도 다 죄의 열매만이 추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전적 타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한 구석이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는 불행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관영했다는 것은 차고 넘쳤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 불순종이 처음에는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나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구체적인 죄의 실행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계획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생활 자체가 악 자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함으로 갈 때의 최종적인 것은 인간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불행할 수 없는 종결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단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시각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죄의 열매 때문에 신음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불행하고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이 비극이 되지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셋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앞서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모두가 세상 문명의 조상이 됩니다. 야발은 육적치는 자의 조상이 되죠. 축산업을 하는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풍토와 또 악기를 다루는 그 음악인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가인은 기계 만드는 데의 조상이 됩니다. 모든 문명이 가인의 이 후예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은 찬란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화려해 보인다고 전부가 황금이 아닌 것 같이 이 좋아 보여도 그 인생의 가치를 온전히 볼수 없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예는 모두 믿음의 계보 가운데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아담의 가정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셋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가인의 이 후예들과 대비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연약해 보여도 셋은 가인의 후예들과 비교할 때에 그리 뭐 대단히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믿음의 계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6절은 계속 증거하기를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은 아나쉬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아나시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깨지기 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지요. 왜 연약한 존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연약한 존재는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에노스의 때에 왔을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대로 볼 때에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타락 이후에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교제의 차원이 넘어서서 공식적인 예배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에노스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그 다시 시작하는 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의 삶의 일들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 예배가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로 드릴 때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들여야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야곱이 얍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동일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합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나고 또한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면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삶 자체가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에서 날마다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